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예라 개인전 너와 내가 하나인 세상을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그래 거기 다른 것도 많아. 스카이다이빙 하는 것도 있고. 그럼 너 스카이다이빙 엄청 좋아하니? 안 해봤는데 해보고 싶어. 너무 해보고 싶어. 아 그렇구나. 넌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고래사로나 스카이다이빙을 아주 좋아하는구나. 자 우리 훈하기는 고민이 뭔가? 저는 요새 그 지난번 행사 끝나고 마키하고 와서 가해자는 조금 머리로 인지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이 많아요. 예전 같은 게 마음을 버리고 집착으로 막 했는데 요즘은 조금 그거를 이해가 그 가해자를 좀 인정해야 되나? 가해자를 많이 쓰는 길이 가해자를 인정하는 길이야. 가해자를 많이 쓰는 게 가해자 쓰면 두려움 올라오면 그게 인정하는 길이야. 가해자 집착을 써보자. 자 미팅에 나온 여자야 내가. 자 집착을 써봐 나한테. 좋아요. 저랑 사귀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요? 좋은 데 가요. 좋은 데 갈래? 야, 되게 맛있는 맛집 있는데 예약하기도 어렵다. 가자. 거기 몇 달 기다려야 된대. 거기 예약했거든. 가자. 거기서 사진도 찍고 되게 멋있고 맛있게 나온대. 예쁘게. 자, 집착 쓰고 있어 지금? 내가 너 한 그대로 해줄게. 저기 맛있는 집 있는데 가자. 거기 예약하려면 몇 달 걸린대. 가자. 응? 이런 파동이 나와. 내가 과분한 남자야 너한테. 어디 이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좋은 걸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가 이렇게 과분한 줄 알고 따라와야지. 이게 어디서 이 콧대로 울려 이게. 와 오라면 이러고 있어 너. 네. 어우 정말. 근데 제가 인지한 가해자는 제가 저한테 막 이거밖에 못해. 더 해야지. 아이 시끄러워. 네가 인지하고 싶은 것만 인지하지. 지금 인지하기 싫은 거 얘기하니까 바로 삐딱 쏜다. 집착을 쓸 때 엄청 가해자가 올라와. 너를 수치주는 가해자. 굴욕감도 올라오고. 근데 전혀 안 쓰려고 해. 왜냐면 너무 굴욕적이고 수치스럽다고 느껴. 제발 사랑해주세요. 맞아요. 야 네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 나타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너는 뺀지야. 그래서 네가 맨날 버림받는 이유. 요번에 온 얘랑 앱으로 미팅한 여자가 요번에 수행해 왔다? 내자 둘이 엄청 웃기는 애들이야. 둘이는 서로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버리고서 서로 수행터를 소개해줬어요. 그 여자가 걔가 왔는데 걔가 깡패 같아 그 아기. 근데 그러더라고 나보고. 아 마음에 남자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여기 궁금해서 여기 왔다고 자기도 마음이 뭐 이런 거. 근데 왜 마음에 안 들었겠어? 딱 보니까 그 여자도 자기한테 막 너를 사랑해 네가 이뻐 막 이걸 써주기를 원하는 여자야. 막 버리는 여자야.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막 무시하고 버리니까 아니 내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야. 집착을 일도 못 쓰잖아. 예전에 너무 많이 썼다가 제가 한번 튀어가지고 집착 쓴 게 좀 무서워. 웃기지 마. 썼으면은 네. 그 버림 받을 리가 없어. 네가 못 써서 그런 거야. 다시 써봐.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이 가자. 거기 진짜 맛있는 데 있거든? 거기 가면 진짜 맛있어. 거기 진짜 유명한 사람 맛있을 것 같아. 얘는 레스토랑 홍보하는 거 같지 않아? 거기 맛있다고 홍보하는 홍보지. 이게 어디 집착이야. 나 미치겠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줘? 가만 있어봐. 남자 아기 아우 안 나왔지? 아우 집착을 좀 써줘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할게. 네. 자 네가 여자야. 우리 어디 가자. 나 너무 마음에 들어. 거기 내가 꼭 보여주고 싶다. 거기 내가 진짜 젊었을 때부터 많이 간 맛집인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 나타나면 데려가려고 했다. 너 완전히 내 이상형이잖아. 가자 가자 나랑 가줘. 알았지? 뭐 내야. 자.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집착 보니까 어떤 마음 올라왔어? 그냥 좋아요. 좋잖아. 네가 집착을 이렇게 좋아하면서 네. 좋아하는 마음만 올라와. 근데 좋아하는 마음만 올라와. 다시 네 마음을 이렇게 놓치는 거야. 초보자. 좋아하는 마음 말고 좋아하면서. 그런 거 잘 봐. 다시 할게. 완전히 내 스타일이잖아. 응?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쏠게. 응? 나 너 너무 좋아. 좀 무서워요? 그렇지. 네. 너무 좋아. 무서워. 너 내 거지? 무서워요. 내 거잖아. 왜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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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좀 무서워요. 두렵다고. 네, 무서워요. 집착을 두려워하잖아. 네. 수치도 올라오지? 네. 수치스럽고. 네. 그래서 버렸어. 네가 집착을. 응. 그래서 못 쓰는 거야. 지금 이렇게 수치스럽고 두렵잖아. 네. 그러니까 남이 해줄 때 수치스럽고 두렵고 좋기는 한데 네. 또 수치스럽고 맞아요. 두려워. 네. 그래서 너무 달려드는 여자는 싫고 적당히 달려들길 원해. 네가 적당히 달려들면 돼, 여자한테. 너무 들이대는 남자는 집착에 수치고, 그치? 너는 지금 그게 아니라 너무 무시하고 수치주면서 거부하고 있잖아, 두렵다고. 집착을. 안 써주고 있다고. 적당히 써줘야 된다고. 과하게, 처음에는 이 강도 조절이 안 돼서 과하게 쓰게 될 거야. 네. 과하게 쓰면 쓰고 나서 이제 두려움이 올라와. 이렇게 수치스럽고 두렵고. 그러면 이제 그게 가해자 보는 두려움으로 버려지면서 집착이 인정되는 과정이거든? 네. 써야 돼. 자, 쓴다.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잠깐. 마음에 드는구나. 네 눈이 마음에 들지 않은데 별로? 어떻게 해야 되지? 혜라야, 저기 옛날에 그랜드 캐니언 갔는데 진짜 너무 좋았거든? 거기 내가 아끼는 사람, 그건 진짜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거기 가서 헬기 타고 착륙하고 이렇게 와인도 마시는 데 있다? 거기 같이 갈래? 왜 이렇게 심각해? 무슨 세미나 가자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음을 주면 이렇게 좀 심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을 업시키고 기분 좋게 하는 에너지가 하나도 안 나오네. 화이팅 한번 해봐. 화이팅. 더 신나게. 화이팅! 한 번 더. 화이팅! 한 번 더. 화이팅! 살면서 너무 두려웠어, 미국에서. 그러니까 어릴 때는 별거 아닌 거야? 아, 신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인생사 짊어져서 사람을 cheer up. 그 에너지가 없어. cheer up. 심각해, 두려워. 집착은 다르게 표현하면 cheer up. 되게 막 행복하고 막 설레고 그래 이런 에너지거든? 그게 없어, 너는. 그걸 다 버렸어. 그게 사실은 되게 센 애야. 몸 자체가 그건데 그걸 다 버려서 그 에너지에 눌려갖고 그걸 써야 되는데 하나도 못 쓰니까 돈도 안 오고 사랑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와. 너 그거는 누가 잘 쓰냐면 저 있는데 걔네 아주 치열업 시키는 애들이 있어. 그거 너무 집착이 과해서 거기로 가버리면 정신이 없고 정서불안이 되는데 니는 너무 정서가 안정된 것만 써서 그게 안 돼. 일시적으로 흥분 에너지가 올라와야 되잖아. 연애할 때는, 그치? 저 심각하게 연구 논문 쓰듯이 저기 그랜드 캐니언 가서 헬기를 타고 뭘 먹고 뭐 이런 식이야. 다시 치얼업 해서 해보세요. 야, 칸쿤 가면 진짜 재밌거든? 그래? 어, 칸쿤 가자. 칸쿤에 거기 뭐가 있는데? 거기 고래상어랑 같이 수영할 수 있어. 고래상어? 어. 그러면 물리잖아, 고래상어. 아니야, 고래상어는 물리지 않아. 거기 가오리도 다니고 아. 카메라를 찍어주거든? 오. 재밌어. 우리 애들이랑 같이 놀고 재밌겠다. 재밌겠다. 거기 술도 공짜야. 다 원하는 데 마실 수 있어. 거기 가면은 외국애들이랑 같이 놀면은 서핑도 할 수 있고. 근데 너 고래상어를 그렇게 좋아하니? 재밌잖아. 나는 걔는 별로 안 좋아. 그래, 거기 다른 것도 많아. 스카이다이빙 하는 것도 있고. 그럼 너 스카이다이빙 엄청 좋아하니? 안 해봤는데 해보고 싶어. 너무 해보고 싶어. 아, 그렇구나. 넌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고래상어나 스카이다이빙을 아주 좋아하는구나. 거기 별로야? 거기 쇼핑몰도 많아. 넌 쇼핑몰이 좋아하지, 이번에? 너 좋아. 같이 가자. 너랑 가면 더 재밌을 것 같아. 거기 맛있는 것도 있고. 넌 맛있는 걸 좋아하는 거야. 나는 너한테 관심 받고 싶어. 네가 내 눈이 어떻게 보이는지. 예뻐. 내 코는 어떻게 보이는지. 깨끗해. 내 모습은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맑아서 좋아. 난 그런 거를 듣고 싶고 네가 나에게 엄청 관심을 가졌다는 표현을 듣고 싶어. 그렇게 얘기해서 고마워.
누나 너무 그런 얘기 해줘서 고마워. 나도 내 말 너무 잘 들어주고 관심 보여달라고 해서 고마워. 난 뭘 해줄지 잘 몰랐었어.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할게. 너는 사랑이 뭔지 몰라. 사랑은 관심이야, 홍준아. 근데 너무 어릴 때 집을 떠나서 부모님이 늘 자식의 관심을 갖고 얼굴이 안 좋으면 너 어디 아프니? 이렇게 묻고, 아유 우리 홍준이 힘들겠다, 요새 힘들지? 하고 마음을 자꾸 알아주고, 그런 따뜻한 눈으로 널 봐주고, 네가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걸 얘기할 때가 있고 듣고, 이게 관심이거든? 그렇게 하나도 못 받았거든. 그리고 네 그런 마음의 관심을 안 가져줬어. 네가 슬픔이 올라와도 그걸 버리고 네가 할 일을 찾았어. 네 뭘 해야지 목적지향적으로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관심이 갖는다는 게 어떤 건지 몰라. 왜 관심을 받아보질 않아서. 그래서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여자친구한테 관심을 가지고 사랑 주는 법을 몰라. 네가 얼마나 이쁜 여잔지, 나는 네가 이래서 좋고, 네가 이런 거는 난 고쳐줬으면 좋겠고, 네가 나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난지, 그리고 네가 늦은 밤에도 딴 사람이랑 있고 그러면 난 질투나고, 뭐 이런 어떤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 관심을 가져주고, 네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행복했는지, 네가 오늘은 편한지, 내 생각 몇 번 했는지, 그걸 몰라. 네 마음을 다 버려서 남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관심 갖는 사랑을 몰라. 질투도 사랑이야. 누구랑 오늘 있었어? 나 질투나. 이것도 사랑이거든. 근데 너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어디 가서 뭘 먹고, 뭘 보고. 그러니까 그 너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네가 어떤 걸 이루고 네가 어떤 걸 자격증을 따고 그런데 막 밖에만 관심이 있어서 네 마음에 관심이 없었던 만큼 상대 여자의 마음에 관심을 안 가져줘. 항상 얘기하다 보면 그런 식이잖아. 돌고래가 관심의 대상 같고 맛있는 식당 홍보맨 같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여자는 뭐야, 나를 안 보고 막 거기 얘기를 막 해. 그러니까 네가 여자를 만나면 요번 그 여자도 너를 버린 이유가 있어. 수행터 얘기만 해. 수행. 아, 이 사람 마음고분만 사랑해. 나한테 관심 없어. 되게 무시하고 수치죠, 상대를. 그런 줄도 모르고 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네.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강아지도 있는데 걔한테도 뭐 물질도 되게 잘해주거든요. 근데 여기 수양 와서 이제 조금 걔 마음을 좀 봐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너는 강아지한테는 오히려 사랑을 잘 줘. 전기장판도 사줬다니까? 우리 친구들이한테. 추울까봐? 그럼 봐. 얘가 밖에 추우니까 추울까봐 그것까지 해줘. 되게 자상한 거지, 그치? 근데 여자에 대해서는 가만히 생각해봐. 네가 여자를 보면 여자 마음을 이해해주고 싶은지부터 봐야 돼. 너는 이해받고 싶은 게 더 많은 거야. 그렇지. 넌 이해해주기 싫어. 그리고 여자 마음을 보면 너는 되게 두려워. 그거부터 알아야 돼. 부담스럽고 두려워. 왜? 네 누나들이 생각하면 어때? 네 누나들 생각하면. 짜증나요. 치가 떨려, 치가. 그러니까 여자가 딱 앉으면 누나로 투사되면서 벌써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누나들이 그냥 나 다 받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동생이야. 엄마도 나보다 윗사람.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윗사람이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라고 느껴. 나는 애기고. 그러니까 여자한테 의존하는 애기 같으면서 동시에 짜증나고 이해해주기 싫어. 이 마음이 올라와. 그 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수행 얘기하고 돌고래 맛있는 식당 홍보 이러다 끝나. 그러면 여자는 이러고, 아 나한테 관심 없구나 이 사람. 관심 있는 여자 만났는데. 근데 네가 관심을 1도 표현 못했잖아. 자, 혜라님이랑 네가 만난 지가 그래도 1년 10월달, 8월달 처음, 아니야 거기 모나코에서 처음 했어요. 그러면 모나코에 뵀으면 9월달이면 지금이 1년은 안 됐지만 한 반년은 넘었잖아, 그치? 네. 자, 그러면 그동안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안 거 얘기해봐. 혜라님 예술가, 그리고 마음 공부하시는 분, 그리고 사람들한테 진짜 가르치려고 애 많이 쓰시는 분. 왜 웃지? 그리고 처음에는 좀 의심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요. 막 이건 사위인가 아닌가를 3개월 제가 지켜봤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말 안 해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 위해서 정말 마음 제대로 알려주시려고 해주는 스승님, 선생님.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그리고 패션 좋아하세요. 패션 좋아하시고 제자들 많아서 거기서 진짜
행복하게 잘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요. 부러워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림 그리신 날 너무 감사하고요. 너는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나를 여자 마음을 하나도 이해 안 해줬어. 나 여자거든? 나 여자야. 기본적으로 여자 마음을 절대 이해 안 해주려고 그래.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나왔어야 될 말. 헤라님 예뻐요.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멋지세요. 나에 대해서 마음으로 관찰했어요. 헤라님 힘드시겠어요. 제세도 가르치니까. 맞아요. 외롭지는 않으세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행복하죠? 제자들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뭔가 마음으로 내가 어떤 입장에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느끼면 살지를 느껴주진 않고 겉에 네가 보이는 면. 패셔니스트하고 스승이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근데 헤라님은 마음을 그러니까 못 느끼는 것 같지 않거든요. 아, 내가 만약에 저 보면 너무 힘들 텐데 나 같으면 버리고 나만 갈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알고는 있지만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네. 부인이 열심히 이제 집에서 살림했어. 알지? 모르는 남편이 있어? 근데 부인을 사랑하는 남편은 어떻게 얘기해? 여보, 아우 당신 진짜 평생 내 옆에서 힘들었지? 에휴, 고생 많이 시켰다.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이제 잘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알고 있으니까. 그건 뭐야? 수치스러워. 사랑 표현하는 게. 너가 집착 표현하는 게 수치스러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 그 마음을 네가 안 거를 표현을 안 하려고 그래. 하려고 하면 괴로워해, 네가.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안 한 것 같아요. 아닌가? 아예 안 같았었나? 그렇지. 자, 누나들의 마음 이해하는지. 짜증만 나잖아, 지금. 솔직히. 왜 그런지 이해는 돼요. 엄마한테 너무 시달렸고 하느라고 했는데 나처럼 인정 못 받으니까 자기네 아픈데 어떻게 방법은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돈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사랑인 걸 알긴 알겠어요. 근데 저도 그게 화는 나요. 그렇다고 다는 이해는 못해도 내가 아픈 만큼 그 사람들은 아프거나 더 아팠을 수 있다고 머리로 그냥 제가 먼저 이해하는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음에서는 하나도 이해해주기 싫잖아. 그걸 끌고 내려오기 싫어하는 고집이 있어. 그렇지. 있어요. 고집이 있어. 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 남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힘든 거 아픔을 이해해주기 싫어. 그게 관심인데 그걸 해준다는 건 여러분 되게 힘든 거야. 힘들다가 무지막지하게 올라와. 그러니까 내가 벌써 누나한테 꽃 한 다발 사서 갖다 줘. 그러니까 힘들다가 개짜증이. 왜 그런 줄 알아? 꽃 한 다발 사다 주는 것도 몸뚱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나 돈이 하면 쉽게 할 수 있어. 마음이 실려야 할 수 있어. 그게 마음이 부인이 이뻐야 꽃도 한 송이 사다 주지. 죽이고 싶어 부인이. 근데 내가 꽃 사다 줘라. 내가 돈을 주고 택시비까지 줘도 못하는 거야. 왜? 마음이 안 가는 짓을 죽어도 못하는 거지. 그게 힘들다로 올라오는 거야. 마음이 안 가는 짓을 못하니까 하려고 하면 힘들다고 올라와서 못하게 막는 거야. 이해해주고 싶지 않아. 여자 마음을 기본적으로. 치가 떨려. 엄마 마음까지도. 그래서 모든 여자 마음을 이해해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헤라님을 얘기할 때도 중성. 여자 마음은 다 버려. 그리고 그냥 스승. 뭐 열심히 마음 공부 지도. 이렇게만 얘기를 해. 모든 마음 중에 여자 마음은 싫어. 너무 상처받고 아프고 남자로서 여자한테 이해 못 받고 엄마도 나를 남자로서 인정해줘 이렇게보다 자기의 이용 도구로 받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여자 마음은 여자 마음 이해해주기 싫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여자를 만나도 어떻게 사랑 주겠어. 머리로 주는 거야. 자꾸 돌고래 얘기하고 해봤자 여자 마음을 이해를 안 해주는데 사랑이 안 느껴지지. 기본적인 마음에 대한 관심이 사랑이야. 야 너를 사랑하는 여자가 너한테 아 홍주 씨 얼마나 힘들었어 하면서 아 막 같이 욕해주고 마음을 이해해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지지. 아우 오늘 옷이 참 잘 입었네. 이런 건 그리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거든? 그냥 칭찬 정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피상적인 것만 하는 거야. 힘들다고 하면서 죽어도 안 들어가려는 고집이 있다고. 네 마음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걔를 먼저 봐야 돼, 그 고집은. 절대. 그러니까 봐, 너 돈도 있고 어? 그런데도 몸도 멀쩡한데도 누나한테 꽃 한 다발 사서 주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도 절대 안 해. 왜 그럴까? 힘들다가 올라와.
그게 몸이 힘든 거야? 몸은 할 수 있지, 그치? 고장난 데도 없고. 마음이 힘든 거야. 마음이 왜 힘들어? 고집 부리는 놈. 절대 안 해줄 거야. 하려고 하면 힘들어. 못해. 이러는 거야. 안 하는 건데. 걔를 꺾는 게 이수행이거든. 고집을 꺾는 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응? 걔 지난번에 부경에서 온 그 남자 수행자는 안 느껴진대. 너 그때 봤나? 이렇게 밟고 안 느껴진대. 느끼거든. 내가 보니까 느껴지지, 느껴지지. 안 느껴진대. 근데 고집빙이 빼고 나니까 아 이러더니 내가 안 느끼고 싶었던 거군요. 이렇게 알더라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거야. 남이 느끼는 걸 못 느끼는 건 못 느끼는 게 아니야. 안 느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만족 주기 싫어. 부모님을 만족시켜 주기 싫었던 사람은 수행태에 와서 스승도 만족시키기 싫은 거야. 너가 그래. 여자들을 만족시켜 주기가 싫어. 짜증나. 엄마를 사랑하고 누나들을 이해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건 네가 인정해. 하지만 엄마를 진짜 절대 이해해주기 싫고 꼴보기 싫어하는 마음이나 누나들을 죽이고 싶게 미워하는 마음은 나쁜 마음이라고 느껴서 네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체가 된 거야. 그래서 네 머리로가 아니라 네 잠재의식이 여자가 딱 앉으면 꼴보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나 이해해. 네가 나 이해해. 나 잘났지? 나 정도 되면 괜찮잖아. 이해해. 이런 그랬어요. 그 마음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재수 없어. 넌 날 사랑 안 하는구나. 넌 나한테 관심도 없지? 이렇게 된 거야. 네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보면서 몰라. 몸에서 에너지가 안 나오잖아. 호감의 에너지가. 집착을 안 쓰잖아. 죽어도 호감의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 엄마한테 사랑 주고 싶지 않아. 나 버렸어. 엄마가. 관심 안 줬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미국에서? 근데 그 힘든 거 한 번이라도 이해해줬어? 네가 그랬지? 나 억울해? 엄마도 그랬으니까 나도 억울해서 엄마 마음 절대 이해 안 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내가 거기서 이해 하나 못 받고 거기 애들은 다 엄마 아빠 있었다고. 나 없어서 얼마나 내가 살아남으려고 거기서 힘들고 아팠는 줄 알아? 나 절대 이해 못 해줘. 억울해. 걔가 있는 거야. 되게 세게. 알아들어? 그거부터 풀어야 돼. 고집 부리는 애. 홍준아. 그 고집만 내려가면 네가 청상 귀요미야. 근데 걔가 올라와서 봐. 여자만 앞에 있으면 딱 걔가 올라와, 걔가. 그러니까 나도 여자를 안 보려고 그래. 그럼 들어주기 싫을 거니까. 중성으로 보고, 엄마를 보고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처음에 안 믿은 거야, 사입이라고. 엄마로 투자되니까. 여자는 안 믿거든. 여자는 안 믿어. 여자라는 족속은 얘는. 딱 눈이 있어. 그 눈이. 딱 그래서 안 믿다가 그래도 냉철한 미국 교육 받았으니까 딱딱딱 냉정하게 자기가 관찰을 해보니까 오케이. 머리로 믿기 시작한 거야. 가슴으로 믿는 건 그냥 가슴이 열리면서 그냥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관심이. 아유 죄송할 거 없어. 그거 네가 알아차리면 되고. 알아들었지 무슨 얘기. 그러니까 이제까지 만난 여자한테 너는 되게 사랑 주고 애썼다고 하는데 1도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이렇게 느꼈을 거야. 아이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해.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별로 뭐 연애하고 싶은 사람이 사랑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이 마음이 딱 떠 있으니까. 풀게요. 그걸 풀어야 돼. 네. 자 한번 해보자.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절대 이해 안 해줘. 이해 안 해줘. 이해 안 해줘. 절대 안 해줄 거야. 억울해. 억울해서 절대. 억울해, 억울해. 나 이해 하나도 못 받았거든. 나도 이해 하나도 못 받았어.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나도. 어, 네가 먼저 이해. 네가 먼저 이해. 나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절대 이해 안 해줄 누나 거야. 누나 이해 안 해줘. 아, 이해 안 해줄 거야. 이해 안 해줘. 이해 안 해줄 거야. 이해 안 해줄 거야. 이해 안 해줄 거야. 절대 안 해줘. 절대 안 해줘. 달라고 하지 마. 달라고 하지 마. 달라고 하지 마. 하지 마. 자 이거 푸니까 어떤 마음 올라와? 조금 시원해. 조금 시원한데 더 많이 풀어야 돼. 맞아요. 두려움 엄청 올라와야 돼. 그치? 네. 이거 자체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랑 친하냐? 저요? 응. 친한 사람이요? 응. 저도 밖에 간다 그랬고요. 아, 민박이? 저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거 해봐. 꼭 이해해줘야 돼. 아니지, 엄마랑. 아, 꼭 이해해줘야 돼. 엄마가 원하는 거 꼭 해줘야 돼. 엄마가 원하는 거 꼭 해줘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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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줘야 돼. 다 해줘야 돼. 그게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고집이 정반대로 간 거야. 걔는 꼭 해줘야 된다. 이쪽은 절대 해주기 싫다. 걔랑 풀어도 돼. 네. 엄청 그게 둘이 세게 있는데 한쪽만 있는 법은 없죠, 그쵸? 꼭 이해해줘야 돼가 있으니까 절대 이해해주지 않을 거야가 있는데 그 아기는 절대 이해해주지 않을 거야를 더 풀어야 돼. 꼭 이해해줘야랑. 근데 우리 아기도 절대 이해해주지 않을 거야 보다 꼭 해줘야 될 거야가 나올 때까지 이걸 먼저 풀어야 돼. 알겠지? 풀고 우리 아기가 그게 있어. 여자랑 딱 붙으면 여자들도 이해해주기 싫어. 내가 이해해주기 싫으니까, 그치? 여러분 세션 보면서 이해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 다 웃었잖아 아까. 그러니까 이해해주기 싫어. 그러니까 올라와서 엄청 풀게 될 거야. 풉니다. 네. 오케이. 절대 이해해주지 않을 거야.